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동일한 국정농단이라는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사건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건의 최종 유권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법부에서 이미 항소심 판결에서 그 당시 안민석 의원의 행위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최순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리 수사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이걸 다시 기소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당시 안민석 의원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국민재산찾기위원으로서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이 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이거는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 물리기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